전력 조립도 이제 지겨워. 아무래도 아이모를 불러봐야겠어. 아이모! 아이모! 메이큐, 무슨 일이야? 아이모, 혼자 노는 거에 지쳤어. 나랑 놀자. 미안하지만 내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아서 충전하러 가야 해. 왕, 싫어. 안 돼. 그럼 나랑 이야기하고 놀만한 친구라도 좀 알려줘. 그렇다면 내가 재미난 친구들을 소개해줄게. 어? 정말이야? 그게 누군데? 내 남은 배터리를 다 써서라도 알려줄게. 여길 봐봐. 나는 말하는 앵무새. 와! 말하는 새라니 정말 한번 보고 싶다. 내가 앵무새가 있는 곳을 알려줄 테니 가서 정말로 말을 하는지 봐봐. 우와! 벌써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날지도 못하는 새가 있는데 그건 알아? 새가 날지 못한다고? 그런데도 새 맞아? 응! 대신 달리기가 엄청 빠르지. 너무 웃기다. 날지 못하고 달리는 새라니. 응? 뭐야? 이 우스꽝스러운 녀석은? 이 새는 타조라고 해. 와! 정말 새 맞아? 새 같기는 한데 엄청 키가 크다. 다리가 길어서 달리기가 엄청 빠르지. 우와! 그럼 이 새도 볼 수 있는 거야? 응! 사조를 보고 앵무새도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자, 먼저 사조에게 가는 법을 알려줄게. 아흥! 이제 이동하는 법은 스스로도 알아낼 수 있지. 그래, 그럼 말해봐. 오늘의 시작점은 여기네. 헷갈리지 않게 조심해야지. 이번에는 동, 서, 남, 북 중에 남쪽을 향해 가는 거야. 시작에서 앞으로 세 번 간 뒤에 왼쪽으로 돌기. 그리고 앞으로 두 번 가면 타조가 있는 곳이지. 맞아! 그럼 거기서 앵무새에게 가려면? 우선 앞으로 한 번 간 뒤 왼쪽으로 돌기를 한 뒤 세 번 가면 앵무새가 있는 곳이네. 카드가 부족할 때는 똑같은 카드를 여러 번 클릭할 수 있어. 이번에는 숫자 3 카드를 여러 번 클릭하게 되는 거지. 아하! 숫자 카드가 부족하니 3을 여러 번 써야 하는군. 좋아! 그렇다면 나 없이도 한번 이동해봐. 정확히 알고 있으니 나 없이도 할 수 있을 거야. 알았어. 알려줘서 고마워. 이제 가서 충전을 하렴. 나는 타조와 앵무새에게 출발할게. 그래, 화이팅! 좋아. 그럼 이동하기 위해 변신을 해볼까? 타조와 앵무새에게 가기 위해 변신 시작! 좋아! 변신 완료! 출발! 타조를 지나쳐서 앵무새에게 가려니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기는 하네. 어떤 카드가 필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볼까? 앞으로 3 왼쪽으로 돌기. 앞으로 3 다시 왼쪽으로 돌기. 앞으로 3. 좋아, 이제 정말 출발해볼까? 아까 연습했던 것처럼 타조를 지나 앵무새에게 가보자. 시작. 앞으로 3 왼쪽으로 돌기. 앞으로 3 왼쪽으로 돌기. 앞으로 3. 실행. 아까 연습했던 것처럼 타조를 지나 앵무새에게 가보자. 어? 저게 타조구나. 정말 타조 옆을 지나고 있어. 아직
앵무새에게 가지 못했으니 멈출 수 없지. 우와! 앵무새다! 진짜 신기해! 에이큐, 잘 돼가? 어? 아이모! 충전해야 한다더니 어떻게 나타난 거야? 궁금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잠시 충전을 멈추고 도와줄 게 없나 해서 와봤지. 복잡한 것 같았지만 같은 방법을 반복해서 사용해서 어렵지 않게 이동할 수 있었어. 그랬구나. 다행이네. 그럼 앵무새와 즐거운 시간 보내렴. 우와! 신기하기만 한 게 아니라 깃털도 정말 화려하네. 신기하네, 신기하네. 아이, 깜짝이야. 너 지금 말을 한 거야? 내가 말을 한다니 정말 신기하지? 아우 깜짝이야! 아우 오늘 여러 번 놀라게 하네. 앵무새는 입속 구조가 사람과 닮아서 사람처럼 소리를 낼 수 있대. 말을 하니까 더 친근한 느낌이야. 느낌이야, 느낌이야. 새가 사람처럼 말을 한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야. 응, 동물 중에는 앵무새처럼 신기한 동물이 참 많아. 맞아. 나는 색이 바뀌는 카멜레온이 보고 싶어. 나는 뚜리 내린 나무늘보도 궁금해. 궁금해, 궁금해. 와, 우리 그런 동물을 보러 가보자. 나는 안 맞죠? 아니,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그래, 앵무새가 최고 멋지지. 멋지지?